구약에서 하나님은 보통 뭐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것, 뭐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힘이 세단 말이에요. 지켜주고 승리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어머니 하나님도 보면 조금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지가 다르고 뭐 특성도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아이를 껴안고 사람을 껴안고 보호해주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간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 그것도 구유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오히려 사람이 좀 돌봐줘야 되는 힘이 없는 그 힘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오셨죠. 예. 그 처지까지 하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반성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인간의 기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죄악에서 어떤 뭐 고통 중에서 강력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아기로서 어리면서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동일한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저는 그 어린이에 대한 지금의 그런 질문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맥락상 본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뭐 보네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받은 하나님만이 우리 도울 수 있다. 어떻게 도우느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내가 고난당하고 힘 없을 때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똑같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신종론이고 고난의 문제의 극복을, 그게 고난의 극복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어쨌든 그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성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탄절 그 기사를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먹만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머니의 젖꼭지에 매달리셨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연약한 존재로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초라한 작은 갓난아기에 대해서 인간의 양육에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성프란치스코가. 성프란치스코가. 그러니까 어린이 하나님한테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너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내가 맨날 너를 도와주는데 너가 나 도와주면 안 되니? 나도 한번 가난아기 되어보자. 나도 너의 처지를 한번 경험해보려고 나도 가난아기가 되어보자. 가난아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도 경험해보자. 그리고 너도 좀 도와줘. 내가 지금까지 모두 다 도와주었는데 까짓 거 젖도 하나 못 줘? 까짓 거뭐 수천만 명의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딱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마침 자애로운 마리아의 이 양육을 잘 받긴 받았죠. 마리아가 못됐으면 또 예수를 버려버리고 못됐으면 또 예수가 어떻게 컸을지는 몰라도, 자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성장기 과정에는 상당히 인간에게 의존하셨잖아요. 또 배고플 때는 야 먹을 거 알아보라고 하셨고, 커서도 제자들의 도움을 요구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 베드로에게 그랬나요? 먹을 거좀 주라. 또 베드로한테 고기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근데 재밌잖아요. 우리가 날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미안하잖아요. 또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좋다는 느낌 받으면 우리도 기뻐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찬양을 안 드리면 하나님 초라하거나 영광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솔직히 헌금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나요? 그것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은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냥 자기 주권적으로 다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그거를 포기하시고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 악의 모습 사람의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들도 뭐 비슷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날 좀 도와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믿음과 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같이 한번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어린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목회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목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했던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인간 중심적 신학이 나오면서 인간이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낙관, 진보 낙관 사상이나 인간을 중심으로 두는 주체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시금 정리되면서 인간의 노력 또한 이제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상응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먼저고 그 원하심의 크기에 상응해서 인간이 그러한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께 다가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인간이 더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던가 인간의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고 인간이 너무 작아져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수위는 하나님이 맞추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 나르더라도 그 5살짜리 애한테 뭐 뭘 나르는 거 시키는 거랑 저 10살짜리한테 시키는 거랑 20살짜리한테 시키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같이 뭔가 하나 상을 차리더라도 5살짜리한테는 좀 낮게 20살짜리한테는 야 네가 다 해봐.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응해서 좀 이렇게 상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수위를 맞추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학사 중에서도 남미의 해방신학이던가 또 다른 제3세계 제3세계란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서구 중심적인 말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외에 다른 세계의 신학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도우심을 바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신학들이 뭐 참다웠고 좋은 신학으로 발전하지만 조금 쇠퇴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너무 크게 할 수 있음이 너무 크게 강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막시스트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보자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상에 동조를 하면 쉽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저 독재자만 없애면 내가 해방을 얻고 우리가 편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없애면 세상이 편해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의 쉬움과 가까움에 너무 이제 현혹이 돼서 그렇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길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정도에 좀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나가면 도대체 신학적으로 좀 거성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신단독설, 신의, 신모노즘, 모노에너지, 모노즘 극단이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뭐 해? 이 사람 안 하다는 또 하나의 극단도 극단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은 그 중간에 신에너지즘, 시너지즘,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 칼빈주의자 아들은 이걸 막자유주의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인 협동설 아무것도 사람 할 수 없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건 다 예정했어요. 극단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강조하는 일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정말 위험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협력을 요하시고 인간의 도움을, 심지어 예수님은 나보다 너희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인간에게 큰 사명도 부여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서요. 그렇죠. 과공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또 굉장한 또 신앙의 극단이, 이걸 우리는 또 이제 자유주의에서 경험했잖아요. 일부죠, 일부 먹이죠. 잘 보시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다음 한 이후부터 피조물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행하시는 일은 없다고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 자유를 준 만큼 인간에게도 능력을 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더불어 일하시면 인간도 재밌고 사람도 재밌지. 하나님 혼자 다 하면 무슨 재미예요? 인간만 다 하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그러면 네. 마침 어저께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키우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젯밤에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그 힘들고 뭐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린이 부흥회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잘못한 거 하나님을 다 내놓고 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그 고백해라. 너희들 나쁜 짓 많이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몰아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그것도 또 기술이겠죠.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막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전적으로 너희들 뭐 구원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거 형신도들 입장에서 틀린 거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어린이 부흥집회에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오면서 마음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아이들이 나는 나쁜 아이야. 계속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까 알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인가 한데 벌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은 나쁘다고만 하고 그래서 너 죄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죄인으로 낙인 찍듯이 물론 그 다음에 뭐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하기는 하지만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나쁜 아이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자기는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게 너무 많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병주고 약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네요. 무슨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그게 나갔네요. 그럼요. 병주고 나가는 거죠. 네, 제 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죠. 네, 그게 네, 이게 중세시대에는 통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받은 교육만 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았고 그들에게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런 신율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렇게 인간의 본질의 어떤 모습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는 이제 그때 통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다른 대학에서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조별 토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주에서 인간이란 사악하고 간사하며 못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네. 제가 사과를 했어요. 왜? 기성세대가 사과를 해야 되니까 청년 세대에게 인간이란 돕고 선하고 좋고 어디 나가도 누군가 사귀을 할 수 있고 이런 대답이 그 대학생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도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인간의 어두운 면만 쭉 보니까 아 기성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제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제 생각이 다른 것이 근데 이제 기독교의 가장 출발점이 이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너무 정통적인가?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의 교육은 좀 저도 동의를 안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이제 간격.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어떻게 이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정말 아이들에게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제 그 브루노 책에서 그렇죠. 우리가 봤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든 전해줄 필요가 있는데 부흥의 식으로도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예. 아이들이 인식하는 죄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을 예. 떠난 이것도 뭐라 그래, 실존론적이라 그래야 되고 존재론적이라 그래야 돼. 아무튼 예.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아이들 뭐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친구한테 때린 거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하잖아요. 자라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죄와 잘못으로 정죄를 하니까 자기는 자라가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들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피상적이고 이제 겉으로 그냥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런 걸 가지고 애들한테 죄책감을 키워줘서 그렇죠. 자존감 낮아지면 그러니까 자존감을 낮추는 예. 그런 관계가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도 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 그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간격. 차이, 그 간격.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는 되돌릴 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가 생겼고 구덩이가 예. 생겼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불렀다. 근데 보통은 죄라고 그러면 다 형법적이고 형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뭘 누구를 죽였어? 때렸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죄의 하나님과 떨어진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죄의 현상들인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데 그것을 본질이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이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이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어린이들이 잘못해봐야 어린이의 별이 얼마나 그러면.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 많은 어린이의 잘못은 어른을 모방하거나 어른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악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도 사실은 어린이에게도 책임이 있고 맞아요. 단 하나님이 어린이와 얼마나 소외되어 있거나 하나님부터 떠나 있느냐 그 상태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어린이가 훨씬 하나님에게 가깝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님이 어린이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가수도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에게 멀어집니다.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뭐 가수도 우리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어린이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어른보다 적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린이로 오시고 어린이 사랑하신다.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어린이의 편이 되어 주실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를 정죄하는 건 참 그렇지요. 예. 예.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예. 최악하게 지은 어떠한 그 중범죄자가 이제 소년범들한테 계속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들처럼 죄를 많이 지는데 현재 어린이 자칭 자기는 어른에 회개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회개가 언제나 회개였는지 예. 지금 지 상태가 어떤지를 증명하지 않고 어린이를 남으라는 건 좀 적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이제 각도가 좀 바뀌었는데 자, 멀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이로 오셨다. 이제 세 번째는 삼일체론적 관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면 영원전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도 성자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카파도키아 학파 삼일체론을 주장했던 학파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따로 계시지 않고 서로 공유하시고 서로 순환하시고 서로 함께 하시면서 서로의 성품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각자적으로 각자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안으로 이제 꼭 공비가 쓰는 말이지만 침투한다는 말인데 내재적으로 순환하면서 요즘 공비 없어요. 네. 상호 침투. 성격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을 빛내주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영원전부터 성자이셨다면 그 성자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이신 하나님과 서로 순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라는 어떤 그런 속성만이 아니라 그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어린이와 같은 속성을 공유하신다. 서로 나누어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풍성한 사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 이걸 이제 3일의 일체론적 관점에서 좀 설명했는데 조금 예. 답답하죠. 그리고 좀 원리적이고, 그죠? 어,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셔야죠, 그죠? 어린이로 오셨는데. 하나 이제 비유를. 어, 어린이가 아니라 옛날부터 무슨 어른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 비유를 들자면, 네. 내가 이제 완고한 남자였다가 부드러운 아내를 맞이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부드러워진다고. 예. 아내의 성품이 내가 내게 내 성품이 아내에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상당히 사모님 얼굴을 봐야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너무나 귀엽고 이뻐. 예. 그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이놈, 내가 늘 아버지로서 이놈, 언제 샀구나, 이놈 말 안 들어 이러진 않아요. 예. 어 하고 내가 갑자기 어린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 변해서 어 하고. 어린이와 같은 천진을 한 모습으로 내 성품이 변합니다. 예. 그 같이 있는 어린이가 돼요. 예. 또 어린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아버지가 좋지만 때때로 놀아주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아버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하여 훨씬 더 예. 어린이다운 품성을 많이 유지할 거라고 예. 봐요. 그 비유가 이제 저한테 확 왜요? 다가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없으신데. 예? 아이 없으시고.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가족을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네.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어머님. 네, 예. 어떻게 보면 딱 이제 한 패밀리잖아요. 예, 예. 그 패밀리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일종의 하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성품을 또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 거기에서 그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또 이제 이렇게 확대된 것이 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닐까. 예, 인간의 모습이. 어,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교리감으로. 아, 우리가 성자를 갖도록 연주되었죠. 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죠. 어.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게 로마서에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예,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크게 인류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하면은 결국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결국은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그 성자의 모습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네.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세 분의 각각의 위격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예. 그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 하나님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품성, 습성이 또 완전히 간직되어져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론과 더불어서 한 3,400년, 451년 칼케톤 공의회까지 그게 논쟁이 되다가 이제 교리로서 확정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교리는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한 신학적인 어떠한 언술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논쟁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만약에 내 느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몽땅거려서 예. 아까처럼 세 분 하나님인데 막 서로의 영향받음 그래서 마치 하나됨의 신성이 예. 조금 약간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세 분의 하나님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제 각각의 그 위격이 이제 하나의 패밀리로 일종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삼일체론에 다양한 예. 비유가 있었는데 예. 가장 그래도 사랑받는 비유가 이 커뮤니티 비유예요. 예. 가족의 비유가 맞아요. 예. 어쨌든 성부라 그랬고 성모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 어머니의 모습을만 예. 보았고 성자는 그야말로 아들자가 아니라 딸이 아니고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녀라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 사실 이 비유가 인간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에게 투사했는지는 몰라도 삼위일체에 예. 관한 수많은 비유와 표현들 중에 이 가족 이미지가 가장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맞긴 맞았어요. 예. 그런데 이 가족을 그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대로 가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려우나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각각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일체다. 예.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는 몰라요. 오늘날 핵가족화 되어서 점점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뗄 수 없는 하나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을 그대로 가족과 동등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삼일체의 표현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에요. 자녀. 네. 이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그 인격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요. 예. 저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아버지께로 예.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들도 가끔 아버지 닮아가면서 아버지 모습을 한번 흉내도 내면서 서로 품성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각자의 고유한 성격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 자신 안에 어린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시간이 이제 꽤 갔는데요. 그러게요. 여기서 끊을까요?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 좀 끊고 우리도 네. 좀 잠시 좀 쉬고 네. 우리도 잠시 좀 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열흘 후에 뵙고 네. 우리는 잠시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